순수하고 재밌고 이런 사람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들보다 진지한 그런 모습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저한테는 음악을 만드는 거라든지 보면은 얘는 진짜 대충 안 한다. 전 딱 그게 보이거든요. 어림잡아서 뭐 이런 거 뭐 밝은 거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 색깔에 가까운 자기가 하고 싶은 구체적인 음악 그런 거가 좀 머릿속에 확실히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은 자기 색깔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것을 어떻게 더 대중적으로 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되게 진중한 친구 같아요. He doesn't want to do something that is kind of typical. So he's trying new things and he's even producing music, he's making beats. He's trying to express himself a lot more and that's great. 이번 앨범은 민호 씨가 원하시는 그런 디렉션이 있어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보다 약간 보컬 위주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택아웃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딱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음악적으로는 되게 시리어스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역시 이 형은 진짜 음악을 잘 만들 줄 아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드업이 되게 확실하고 탄탄하게 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랩 되게 세게 들어가고 다시 한번 또 풀어줬다가 제 이제 랩 들어가면서 또 세게 갔다가 그 뒤에는 더 세어지거든요. 난 참 음악을 되게 잘하는 사람 같아요. 본인이 만들어내는 음악뿐만 아니라 듣는 음악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져서 그 자신이 영향받는 그런 음악들을 소화를 시키고 표현하는 거가 이번 앨범에 되게 많이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인간으로 봤을 때 또는 그냥 한 예술가로 그냥 봤을 때 호민호는 잠재력이 대단한 사람이고 프로듀싱 그리고 앨범 작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